고추. 고추야. 고추야. 뒤에 있는 보호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고추야. 고추야. 라고 불러도 귀를 닫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아요. 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근데 그때 아이컨택이 되면 먹을 것도 주고요. 스킨십도 해주시고요. 자꾸 이름을 불러서 나를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. 강아지가 먼저 앞을 걷게 되면 자기가 나를 리드를 하려고 해요.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. 먼저 나보다 앞서 가면 기다려주세요. 이제부터 걔가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갈 거예요. 나를 앞지르면 저는 뒤로 갈 거예요. 앞지르기 하다가도 둘이 팽팽해지면 뒤를 쳐다보잖아요. 그때 아는 척을 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나한테 오게 한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시면 저랑 같이 걷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.